잡을 포지션은 서포터입니다. 서포터는 라인전에서 원딜러와 호흡을 맞추는데요. 왜냐하면 원딜은 성장을 할수록 강력하지만 생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딜을 지켜줄 수 있는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서포터 챔피언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점은 스킬의 효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포터는 원딜에게 미니언의 양보를 해주며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게 5명의 팀원들 중에 서포터는 성장이 가장 저조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서포 챔피언들은 스킬의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스킬 자체가 강력한 챔피언들이 서포터로 기용이 되는 거죠. 서포 챔피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먼저 유틸 챔피언입니다. 아군에게 버프를 준과 동시에 견제 스킬도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인데요. 아군 원딜이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해지는 챔피언이라면 유틸 챔피언으로 원딜러에게 큰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유틸 서포터를 잡는 챔피언은 딜러 서포터인데요. 딜러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공격로에서 장거리 견제가 가능하며 라인 주도권을 잡기도 좋습니다. 다만 초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중반부로 넘어간다면 다른 서포터들보다 영향력이 낮아지는 점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딜러 서포터들은 장거리 견제가 가능한 원딜 챔피언들과 호흡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유틸 서포터들과 딜러 서포터들은 한방 싸움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한방 싸움에는 그랩형 서포터가 있습니다. 그랩 스킬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은 생존력이 약한 원거리 서포터들에게서 주도권을 잡기가 좋은데요. 또한 라인전부터 한타 구간까지 그랩을 이용하며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이 그랩형 챔피언들을 카운터치는 건 탱커 서포터인데요. 그랩에 끌렸을 때 받아칠 수 있는 챔피언들입니다. 그리고 이 탱커 챔피언들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유틸 서포터와 딜러 서포터들인데요. 즉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 서포터 상성은 라인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드래곤 공격로에서 라인전을 할 때 서포터의 영향력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반 구간에는 서포터가 이니시를 하거나 적을 견제를 하거나 원딜을 보호하는 식으로 서포터는 초반 라인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포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텀 초반 라인전 주도권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서포터 픽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서포터를 픽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아군 원딜과 잘 어울리는 챔피언을 픽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원딜을 자기 위로 올린 후에 원딜 챔피언을 보고 조합을 맞춰서 뽑는 건데요. 만약 아군 원딜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서포터 챔피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블리츠 크랭크가 나왔다면 자신은 알리스타를 하는 식으로 카운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군 원딜이 올라오지 않고 상대 서포터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메타에서 가장 좋은 챔피언을 고를 수 있는데요. 즉 상성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메타에서 가장 좋은 챔피언을 픽하는 거죠. 게임이 시작되면 수풀을 선점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요. 수풀을 선점하면 적에게 선 공격을 할 수 있고 압박과 동시에 안정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라인 푸시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바텀 라인전은 초반 2레벨과 3레벨 구간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웨이브 하나를 전부 먹고 두 번째 웨이브에서 미니언 한 개를 먹으면 2레벨입니다. 그리고 3레벨은 대포 미니언 웨이브를 먹을 때 완성이 되는데요. 보통 3레벨은 게임 시간 1분 20초에서 1분 40초 사이에 찍을 수 있습니다. 2레벨과 3레벨은 특정 챔피언이 강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원거리와 근거리 구도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알리스타 같은 근거리들은 초반에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이때 상대편이 룰루 같은 원거리 챔피언이라면 초반 바텀 주도권은 룰루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주도권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원거리 대 원거리 그리고 근거리 대 근거리 구도일 때에는 먼저 라인의 미는 쪽이 주변 시야를 잡고 적에게 견제를 하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거리 대 근거리라면 원거리 쪽이 먼저 라인을 밀면서 주도권을 잡거나 혹은 미니언을 천천히 잡으면서 적을 압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변수는 정글러들의 위치입니다. 적 정글러가 위쪽에 있을 때는 라인을 느리게 밀거나 라인을 당기는 식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아군 정글러가 위쪽에 있을 때는 라인을 밀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근거리 챔피언이라면 초반에 적에게 맞지 않으면서 체력 관리를 해놓아야 2레벨 혹은 3레벨의 진입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인전에서의 포지션은 원딜과 발을 맞추는 건데요. 미니언의 기준으로 원딜과 수평으로 서는 방식입니다. 수평으로 섰을 때 서포터가 공격을 하면 원딜도 함께 공격을 하며 적과 2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싸우기 전에는 선거리 수풀이나 강가 쪽에 와딩을 해주면서 시야를 먼저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공격로에서는 외곽 수풀의 자리를 잡으며 적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요. 수풀에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얼굴을 비추면서 들락날락을 하면 적 원딜도 앞뒤로 무빙을 하게 되고 이러다가 적 원딜이 앞으로 왔을 때 엇박자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수풀 바깥쪽으로 나와서 적에게 모습을 보여주면 적 원딜에게 압박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앞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라인전을 할 때에는 적 정글이 오는 쪽에 와딩을 해놓고 외곽 수풀의 자리를 잡으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포커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바텀 라인전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대 원딜에게 스킬을 맞추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적 팀에 징크스와 블리츠 크랭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에는 레오나가 징크스에게 스킬을 사용해야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만약 블리츠 크랭크에게 스킬을 전부 사용하면 징크스가 프리드를 하기 때문에 교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군 정글러가 갱을 오는 타이밍이라면 앞으로 나와 있는 블리츠 크랭크에게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루밍에 대해서도 짚어드릴게요. 루밍은 바텀 라인전에 여유가 있을 때 가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바텀에서 힘들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때 로밍을 간다면 아군 원딜러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로밍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바텀 주도권을 1순위로 두고 2순위는 아군들의 라인 상태로 고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미가 집을 갔다가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바텀 라인이 안쪽으로 당겨지고 있고 루시아는 생존기가 있기 때문에 적들의 견제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로 방향을 틀어서 로밍을 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텀 라인이 당겨지고 혼자 파밍이 가능한 원딜이라면 미드 쪽으로 로밍을 갈 수 있는 거죠. 예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루시아는 라인을 밀고 집 타이밍을 잡으려고 해요. 이때 나미가 바텀으로 가면 할 게 없어지는데요. 이럴 때에는 미드 라인의 상황을 보시면 좋습니다. 아군 야스오가 죽었고 라인이 안쪽으로 당겨지고 있는데요. 레넥톤과 케인이 안쪽으로 감싸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나미가 미드로 달려주는 거죠. 즉 집을 갔을 때 원딜러가 혼자 파밍이 가능하고 미드에 미니언들이 몰려오고 있다면 미드 쪽에 한번 찔러서 뒤를 봐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텀으로 내려오면서 렌즈를 돌리거나 바드를 해준다면 강가 쪽의 시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포터는 바텀만 보는 게 아니라 바텀과 미드를 동시에 보는 거죠. 여기 이어서 장신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초반에는 장신구를 일반 와드로 사용을 하는데요. 상대 정글러가 이블린이나 트위치 같은 은신 챔피언들이라면 대어 와드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 와드 4명에 렌즈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서포터가 제어 와드나 렌즈로 교체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팀에 일반 와드 3개, 제어 와드 1개, 렌즈 1개로 구성을 할 수 있고 렌즈는 대부분 정글러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탱커 서포터라면 렌즈를 선택을 해서 아군들과 와드를 지을 수 있고 본인이 유틸 서포터 같이 몸이 약하다면 제어 와드나 일반 와드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로 바꾸는 타이밍은 오브젝트가 나올 타이밍이거나 로밍을 다니기 시작할 때 바꿔주면 좋은데요. 오브젝트를 먹기 전에 렌즈로 주변에 있는 와드를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먹을 때 렌즈를 사용을 하면 적들의 시야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어서 오브젝트를 먹을 때 포지션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알리스타 같은 탱커 서포터라면 아군과 오브젝트를 같이 먹는 것보다는 궁지 위에 있는 숯불에 들어가 있거나 길목 숯불에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요.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주며 아군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만 아군이 혼자서 오브젝트를 칠 때에는 풀에 있는 것보다는 아군 옆에서 같이 잡아주고 아군들이 모여있다면 적들의 길목을 막는 식으로 유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라인전 이후에 대해서도 짚어드릴게요. 보통 포탑이 부서지면서 라인전이 끝났다면 아군 원딜러와 함께 미드로 가는 게 좋은데요. 아군 원딜이 미니언을 먹을 수 있도록 주변 시야를 잡아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포터 혼자 다니면 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군 정글러와 함께 다니는 게 좋은데요. 정글러와 같이 다니면서 적 정글 쪽에 와딩으로 시야를 잡고 적 정글러를 괴롭히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거죠. 빠르게 서포터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치유 감소 아이템인데요. 줄여서 치감이라고 부를게요. 상대편의 소라카, 아트록스, 블라디미르 등등 회복형 챔피언이 있을 때에는 치감 아이템을 구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치감 아이템 하나로 적 챔피언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할수록 높은 효율을 뽑을 수 있는데요. 또한 원딜이나 미드 챔피언들이 치감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1코어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포터들이 치감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티어가 올라갈수록 치감 아이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보통 서포터들이 극 초반에 치감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감 아이템은 중간 아이템과 완성 아이템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완성 아이템까지 구입을 할 필요는 없고 중간 아이템만 구입을 해도 좋은 효율을 뽑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주문력 챔피언이라면 망각이고 자신이 탱커 챔피언이라면 덤벨조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포터 아이템도 짚어드릴게요. 서포터 아이템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먼저 적에게 스킬을 맞출 때마다 골드를 획득하는 여운의 낫이 있습니다. 스킬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견제를 하는 챔피언들과 잘 어울리고 공격력 또는 주문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라서 공격적인 챔피언들과 시너지가 높은데요. 이와 반대로 고대우물 방패는 미니언의 체력이 주황색이 될 때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우물 방패는 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탱커 챔피언들이나 몸이 약한 유틸 챔피언들이 고를 수 있고 미니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라인 클리어가 느린 베인이나 이지리얼 같은 원딜러와 시너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고대주화인데요. 주변에 있는 미니언을 아군이 처치하면 자신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상대보다 견제력은 낮고 앞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챔피언들이 고대주화를 구입하기 좋은데요. 고대주화는 다른 서포터 아이템들보다 스킬 가속을 더 많이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타겟 정하기인데요. 중반부가 넘어가면 자신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원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레이븐이 0킬 4데스이고 엑스가 3킬 1데스인데 골드 수급량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면 엑스 옆에 붙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후반부로 가면서 드레이븐이 성장을 따라잡는다면 드레이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데요. 반대로 아군들의 성장 차이가 비슷하다면 원딜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딜은 딜링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피해량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편에 카밀이나 제드같이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있다면 서포터가 아군 원딜러에게 붙어서 딜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